작년에 무슨 해였어요? 청양의 해였습니다. 금년에는 적원, 빨간 원숭이 해입니다. 이건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원숭이는 굉장히 영리하고 부지런한 동물입니다. 굉장히 날쌘 동물이에요. 그래서 금년 한해 동안에 영리하고 날쌔게 사업을 하셔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월천댁 되시기 바랍니다. 월천남, 월천댁. 자, 지금 성공학책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자기 개발사가 나오는데 성공학의 교과서라고 할 만한 것도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가장 적극적이고 다이나믹하고 부자가 많은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원래 그 시초는 프랑스에서 나왔어요. 프랑스 에밀 쿠에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약사예요. 약사인데, 그래, 약국을 경영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 하면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해 줄때몇 마디를 하면은 병이 잘 낫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뭐냐면은, 이 약이 생약, 최신 신약인데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자시면 병이 나으실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병이 훨씬 잘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뭔가? 뭔가? 어떻게? 똑같은 약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긍정적인 말을 해줘. 이거 신약인데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이거 자시면 나을 겁니다. 그러면 낫는다는 거예요. 응? 요게 소위 오늘날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겁니다. 플라시보 효과. 이게 의약 효과, 또 유약 효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게 잠재의식. 다시 말하면, 긍정적으로 낫는다고 생각하면 낫는구나. 요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성공학의 기초는 쿠에이즘이라고 합니다. 쿠에주의 또는 쿠에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성공한다고 생각하면 성공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모든 성공학은 이걸 기초로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쿠에이즘 이후에 나온 학자들입니다. 자, 올레스 워털스. 이 책도 내용이 쿠에이즘하고 똑같아요. 쿠에의 책이 지금 번역도 나와 있어요. 이 사람 책도 나와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데, 당신이 성공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당신은 성공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이거 애터미 4반이라고 시간 없는데 사서 볼 필요가 없어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다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거요. 더 로브스. 이게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인데. 요게 성공학 교과서로서는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나폴레옹 힐의 더 로우 오브 석세스. 성공의 법칙이에요. 성공의 법칙. 그 다음에 요 데일 카네기, How to Win. 요 데일 카네기는 유명하니까. 그 다음에 요 지금 로버트 슐러 다 마찬가지. 여기 지금 사이코 사이버네틱스 몰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이게 전부 다 쿠에이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은 그것만큼만 성공한다. 그러면 요 학문적 근거가 된 것이 이제 바로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재의식. 이거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자죠. 정신분석학자인데 오늘날 심리학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고,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한 부분이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전까지는 인간은 이 의식, 의지 또는 이성, 요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지 인간에게 무의식이 있다, 요걸 생각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무의식이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의식이 아니고 무의식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성공한다고 믿으면 성공한다는 게 무의식의 작용이구나. 이걸 안 거예요, 이걸. 이제,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은 뒤에 학자들에 넘어오면서 무의식, 의식, 그 다음에 무의식 나누고 그 앞에 다른 의식을 또 넣었는데 이걸 의식과 잠재의식으로 구분하는 게 현재 심리학들의 추세입니다.
내가 금년에 금연 금주를 해야 되겠다. 내가 금년에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이게 의식의 작용이에요. 잠재의식의 작용이에요. 그건 우식의 작용이에요. 의식의, 자기 의지로, 이성으로 평가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의식이에요. 컨셔스 마인드. 이건 10%고 잠재의식이 90%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우리 감정. 송을 안 내려고 하는데 자꾸 송이 나. 또 사상, 경험, 우리의 영혼, DNA. 이런 것들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잠재의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성공학의 초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부터 프로이트예요. 그런데 이 구스타프 융은 지금부터 프로이트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다가 심리학자죠. 정신분석학자들인데 지금부터 프로이트가 조금 틀렸다 이거야. 틀렸다. 그러면서 둘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틀렸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부터 프로이트의 잠재의식 무의식만 가지고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를 찾으러 돌아다닌 거예요. 왜 이러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스타프 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의식은 두 개로 나뉘는데 이게 개인 의식이 조그맣게 있다면 개인 무의식이 이렇게 있다. 그런데 전 인류가 한 또는 한 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집단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가 한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경험들이 유전자에 쌓이면서 집단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제 이 집단 무의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게 그 인간이 불량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옛날 생각해 봅시다. 걸핏하면 홍수, 그다음에 무슨 저 천재지변, 호랑이, 호시 이런 것들 때문에 밖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우선 자기에게 피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의식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나쁜 소문이 훨씬 빨리 퍼져요. 좋은 소문은 빨리 안 퍼져요. 왜 그러냐면 나쁜 소문이 빨리 퍼지는 것은 사람들이 불량해서가 아니고 나쁜 소문은 나에게 내가 혹시 그것에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친척들에게 다 전해. 자, 그래서 이제 요 구스타프 융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집단 무의식에 요 개인 의식, 의지를 가지고 긍정적인 것을 계속 집어넣어서 일부를 긍정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성공은 불가능하다. 그런 지금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교과서라고 생각되는 로우 오브 석세스라는 책을 썼는데 요것의 핵심은 처음 딱 시작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라고 시작되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으면 성공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성공의 13단계 해가지고 쫙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그래요. 앞에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요 13단계 해봐야 소용없다 그런 말. 소용없다. 그게 뭐예요? 그게 쿠에이즘이에요. 쿠에이즘이라고요. 그러니까 요 말이 이제 그거예요. 인간이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자, 애터미는 용천검입니다. 적을 물리칠 수도 있고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요걸 어떻게 사용하는 것은 이제 주관적인 측면에 속합니다. 그래서 항상 두뇌로 나는 오천댁이 될 수 있다 이거 생각했는데 집에 버스 타고 가면서 남편이 너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하면 나 같은 것이 어떡해 이게 올라간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그걸 누르라는 게 성공학의 전부예요. 그걸 성공학의 전부라고요. 그러면 그것만 눌러져 그 자기를 이기는 거거든요. 그것만 누르면은 성공할 수 있다. 재심합력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재심합력이라는 말은 어디 나오는 말이냐 하면은 후한성,
한 나라가 전환이 있고 중간에 망했다가 다시 후한의 광무제가 다시 환나라를 일으키는데 후한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후한의 초대 황제가 광무제라는 분인데 광무제 이름은 유수입니다. 유씨니까 유방의 후손이니까 그 광무제 유수가 한 말에 그 말이 들어있어요. 유수가 한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심동력 얘기익장. 이것이 재심동력 한 가지 동자니까 이것이 후대의 학자들에 의해서 재심합력이라고 쓰게 됩니다. 이 재자는 가지런한 재자입니다. 마음심자, 가틀동자, 힘력자.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런하게 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왜 광무제가 하게 되었냐면은 전한이 그 이 외척인 왕망에 의해서 망하고 신나라가 쓰게 되죠. 신나라라는 나라가 쓰게 되는데 이 신나라 왕망이 집권을 한 신나라가 신이 나지 않았어요. 구 한나라보다 훨씬 더 강한 독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방에서 옛날 한나라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중에 그 반란군 중에 하나가 한나라 황손 중에 하나인 유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수. 그런데 반란군이고 왕망은 정무군이기 때문에 정무군하고는 게임이 안 돼. 전부 오합, 이 군대 수도 작고 훈련도 안 된 그런 병사들이야. 그러니까 왕망을 이길 방법이 없어. 군사력으로. 그런데 그러한 작은 군대, 작은 힘들이 합해가지고 힘을 합해가지고 결국은 왕망을 쫓아내고 한나라를 재건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유수라는 후한의 초대 황제가 한 말이 재심동력 예기익장이라는 말이 후한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가지런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면 요 날카로울 이자죠. 기운기자. 날카로운 기운이 날카로운 기력이 그 말이죠. 날카로운 힘이 익장 점점 강해진다. 이게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는 이유예요.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어디 있냐면 어떻게 재심 합력하느냐. 나중에 합력으로 바뀝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써놓은 휘어도 합력으로 돼 있죠. 재심 합력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어떻게 그걸 하느냐. 왜? 요건요. 애터미 사업은 이권이 걸려 있어요. 이쪽 라인 뜯어다가 내 라인에 붙이면 내 소득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건 재심 합력이 아니고 상호 투쟁하는 거거든요.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재심 합력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여기에 세미나에 참석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재심 합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요건 의식의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 conscious mind예요. 그래서 자꾸 와서 들으면서 재심 합력을 하라는 게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그거 되지 않아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가슴으로. 그런데 그러면 재심 합력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이성이 아니고 감성이 먼저 작동을 한다고요. 그래서 감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Theory of Emotion. 이 감성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안 쓰니까 감정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감정 이론. 다시 말하면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밖에 다루지가 않아요. 가장 먼저 있는 이론이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임스 랑게. 제임스는 미국 심리학자고요. 랑게는 덴마크 심리학자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을 창설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하버드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교수가 감정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덴마크 심리학자 랑게가 똑같은 이론을 발표했어. 그래서 그것을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이 이론은 뭐냐면은 감정이 먼저냐, 몸의 arousal 각성, 몸에서 느끼는 어떤 현상이 먼저냐, 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나니까 좋아하는 거냐, 좋아하니까 만나는 거냐, 어떤 거예요 지금? 만나니까 좋아하는 거냐, 좋아하니까 만나는 거냐, 슬프니까 우는 거냐, 우니까 슬픈 거냐, 요 문제예요. 요 문제예요. 그런데 제임스 랑게 이론은 뭐냐면은 만나니까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 제임스 랑게 이론은 감정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극, 각성이 먼저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실체가 뭐냐, 팩트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이제 바로 투웨이 시어리라고 하는 이요인 이론. 다시 말하면 콜롬비아 대학 심리학 교수인 샤흐터라는 사람이 아주 가장 유명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몸에 자극이 오면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내 감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달라진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세상만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자, 이제 이 이론이 나오면서 이게 진짠가? 근데 미국의 이대성은 어떤 시어리가 나오면, 학문, 어떤 이 학설이 나오면 가만두지 않아요. 많은 학자들이 그게 정말인가 하고 실험을 해. 실험을 해요. 그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가 흔들다리 효과라고 하는 실험입니다. 밴쿠버 북쪽에 가면은 카필라노 브릿지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한번 비춰줘 보실래요? 제가 가가지고 저기서 저도 오줌 쌀 뻔했거든요. 저 있잖아요. 저기 머리 허연 사람 하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카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필라노 강이 흐르는데 그 위에 그저 쇠줄 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 흔들다리 있죠? 가운데 기둥이 없고 이게 100m 이상 돼. 거기다 깊이가 한 80m, 70m가 돼. 높이가. 그리고 이 간격 한 1.5m, 이 강이 엄청나게 빙하가 녹아서 지금 막 흘러내리니까 엄청나게 이 속도가 빨라요. 무서워. 물소리만 들어도 겁이 덜컥 나. 이 밴쿠버가 있는 주가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인데 거기 유명한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이 있고 토론토에 가면 토론토 대학이 있어요. 두 대학의 젊은 심리학자가 카필라노 브릿지에서 어떤 실험을 했습니다.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이게요, 이 건너가면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또 바람이 부니까 이 서스펜션 이 흔들다리가 좌우로 흔들리고 상하로 흔들려. 그러면 발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오줌이 나올뚱 말뚱 그래. 굉장히 무서워요. 가슴이 뭐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 바람이 부니까 흔들리고 그다음에 출렁출렁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간장이 아주 간담이 서늘해. 그래서 두 젊은 교수가 여기서 실험을 했는데 저쪽에서 걸어오는 18세에서 36세의 젊은 남자 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젊은 남자들이 걸어오면 저건 청년이로구나 하면 연구원으로 아르바이트로 고용을 했죠. 아주 이쁜 아가씨를 고용해가지고 딱 다리 중간에서 만나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가씨가 저 심리학 연구원입니다. 여기서 저 경치를 보시고
감상문을 적어주십시오. 그래서 감상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혹시 심리학 연구 결과가 궁금하시면 이게 제 전화번호입니다. 전화를 주십시오. 여기 앞에 앉아계시면 다 미인이신데 요런 미인들이 가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그 밑에 가면요, 아주 얕은 다리, 튼튼한 다리가 있어요. 넓이도 한 13m 되고 히말라야 시다 삼나무로 튼튼하게 지어진, 아래라 개발 3m밖에 안 되고, 거기서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이 아가씨가 가가지고 걸어오는 18세에서 30세 청년에게 여기서 저 경치를 보시고 감상문을 적어주십시오. 혹시 결과가 알고 싶으시면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결과냐면은 흔들다리 위에서 앞에 경치를 보고 감상문을 적은 사람들은 거기에 성적 자극을 의미하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가씨에게 50% 절반이 전화를 했어. 그런데 튼튼한 다리에서 감상문을 적은 젊은이들은 그냥 맹탕 같은 이야기만 적어놓고 아가씨에게 전화한 사람은 15%밖에 되지 않아. 그럼 학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두 학자는 그걸 뭐라고 결론을 지었냐 하면은 귀인 오류, 이렇게. 생전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말도 더럽게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어트리뷰션 에러, 이게 사실이다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가슴이 뛰는 생리적 현상은 똑같은데 원인은 구구각각이에요. 그렇죠? 구구각각이에요. 구구각각. 깜짝 놀랐을 때도 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춘 시절에 마음에 드는 상대를 봤을 때 뛰고, 공포 영화를 봐도 뛰고, 뒤에서 누가 따라와도 뛰고, 복권에 당첨돼도 뛰고, 롤러코스터를 타도 뛰고, 비행기를 타면 2로 갈 때 뛰어요. 겁이 덜컥 나. 또 포장 안 된 도로에 자동차를 타고 와도 뛰어. 혈압이 올라요. 걸어가도 뛰어. 걸어가도 뛰고 조깅을 하면 더 뛰어. 그렇죠? 이거 봐요. 가슴이 뛴다는 물리적 현상은 생리적 현상은 똑같은데 원인은 구구각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샤그터, 콜롬비아 대학의 샤그터 교수가 이야기한 투요인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 몸에 각성이 일어났어. 어라우설. 그러니까 가슴이 뛴다는 현상이 나타났어.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요 뛰는 현상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흔들다리에서 실험한 젊은이들은 분명히 높은 데서 이게 흔들거리니까 가슴이 뛰었는데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 아가씨 때문에 가슴이 뛴 걸로 우리 뇌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감상문에다가 성적인 용어를 잔뜩 써놓고 50%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다리에 본 놈들은 맹탕 같은 감상문 써놓고 전화하는 사람은 15%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학자는 이것이 귀인 오류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귀인이라는 것은 인간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현상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같은 자동차, 흔들리는 자동차를 타고 가면 굉장히 사이가 가까워진다. 같이 가슴이 뛰었어. 그런데 옆에 사람이 아주 잘생겨서 뛴 걸로 착각을 해. 내 뇌는. 그것이 팩트냐 아니냐가 관계없어요. 그래서 자꾸 나와서
이성적으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생전 처음 보는 파트너, 이 스폰서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한번 만나서 안 가까워집니다. 자꾸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같이 흔들리는 좁은 방에 끼어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까워지, 그래야만 재심 합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게 맞느냐 또 실험했는데 다 맞아. 그래서 재심 합력, 자꾸 만나야 성공한다. 그래야 동반 성공, 동반 성장. 요건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하신 거예요. 동반 성장, 같이 성장하는. 근데 그게 잘 안 돼. 왜 안 돼요? 이권이 걸려 있으니까 안 돼요. 이권이. 그래서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왜 성공을 못 하는가? 파트너 스폰서가 재심 합력을 못 해. 서로 잘났어. 서로 잘났어. 스폰서는 당신의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 그러는 말이에요. 그럼 파트너는 뭐 하는 거야? 잘났네. 너 혼자 해라. 너 혼자. 그리고 가버려. 왜? 상대방을 이해를 안 해줘. 네, 같이 가까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팅을 자꾸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나폴레옹 힐. 요게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법칙, The Law of Success. 요게 1928년에 나옵니다. 이게 지금 대공황 시작이에요. 응? 대공황 시작이라고. 1929년에 뉴욕 월가에 증권이 폭락하면서 1930년에 대공황이 진행됩니다. 그 직전에 나온 거예요. 여기 제목을 잘 보세요. Think and Grow Rich. Think. 책 제목 자체가 책 내용을 전부 대변합니다. 뭐예요? 당신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나 같은 것이 뭘 그렇게 하지 말고 나도 부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당신도 Grow Rich, 부자가 되리라. 그런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 근데 요 가만히 보세요. 벌고 싶은 액수를 명확히 정하라. 돈 많으면 좋고, 그게 아니고 나는 3년 내에 월천댁이 되겠다. 이렇게 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서 벌래? 뭘 해서? 어? 빵집을 해서 벌래? 애터미를 해서 벌래? 치킨집을 해서 벌래? 그 얘기예요 지금. 뭘 해서 그걸 볼 거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냉철한 이성으로 그거 해서 그거 벌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그런 말. 세 번째는 언제까지 할 거냐? 반드시 기한을, 기한이 없는 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3년 내에 월천댁이 되겠다. 그 다음에 그 돈을 벌기 노는 거면 어떻게 할래?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지 않더라도 즉각 행동에 옮겨라. 예를 들어 매트미 사업을 하겠다. 나는 하루에 10명을 만나겠다. 이렇게 정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날 것이냐? 그 계획이 상세하게 정해지지 않더라도 우선 거리로 뛰어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카네기 하는 얘기가. 카네기는 한 30여 개 직업을 전전했죠. 그러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걸 적어가지고 침대 머리 위에 적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외우라. 그러면. 그러면서 카네기는 그 책에다 뭐라 했냐면 요 여섯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우리 잠재의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걸 이걸로 밀어내라는 거예요. 지금 카네기가. 근데 카네기 학자가 아닙니다.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지금 성공학자들은 카네기는 침대 머리맡에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외워라. 근데 카네기가 뭐까지 설명해놨냐. 왜 아침 저녁이냐. 자기 전에 정신이 몽롱할 때 이 얘기를 하고 그래야 이게 잠재의식으로 들어가고 깨고 정신이 덜 났을 때 하라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오면 내가 미쳤지.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얼른 보면 뭐하고 똑같아요.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코끼리 냉장고에 어떻게 넣어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잡아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힌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거 어떻게 넣어? 그러는데 냉장고를 그렇게 크게 만들면 돼요. 그렇잖아요. 카네기가 한 소리에 그 얘기예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됐다. 네가 확인해서 합의해와라. 협의해. 그래서 바로 나폴레옹 힐의 책에 맨 앞에 13단계 성공 법칙 그래가지고 제 1단계가 이게 딱 나와요. 제 1단계. 이게 안 되면 다른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법칙을 가르쳐드렸습니다. 한번 속는 셈 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년 5년 후에 모두 월천댁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